제가 지금 이 박물관을 자세히 보려고 들어온 건 아닌데요. 이 양직공도가 있어서 요거 하나 좀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백제는 오래전에 동이에서 나왔고 만에 속하였다. 지백제 구례 이마한 지속 진왕 구려. 요동을 공격 차지하자 낙랑 또한 여서 진편을 차지하였다. 여기 이제 그 양직공도에 등장하는 그 사신들의 나라로군요. 페르시아 파사국, 백제, 요거는 이제 다른 백제, 빨띠, 활국이 아프가니스탄이구나. 주구가국, 가발단국, 코밀단국, 구자국, 말국, 낭마수국, 등지국, 백제국, 외국. 움직이는 양주공도. 백제가 이거 세 번째네요. 백제국사, 파사국사,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백제. 백제가 상당히 중요한 외교 대장국이었음을 알수 있죠. 신라는 이제 여기 나오네, 신라가. 남아수국이, 이게 이제 그, 말레이시아 쪽이고요. 신라가 여기, 하참 뒤에 나온 신라. 왜도 여기 있는지. 나오고요. 아, 요 밑에 있는 거는 당영립 본왕 회도로구나. 당영립 영립 본왕 회도. 요거는 이 다시라고 하는 거 같아요. 요거는 이제 남당 고덕경 모양 원반 제번 입조도. 근데 이게 아마 앞에 것, 그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요걸 계속 모사한 거든가, 막 그럴 겁니다, 모사. 예예국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파사국이고, 그 다음에 국제. 그러니까 이게 모사할 거예요, 모사.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위에 걸 모사하고 모사하고. 근데 이제 여기 특징이, 이렇게 설명문이 나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죠. 뭐 설명문이 맞고 틀리고는 둘째 문제고, 그러자면 파사국 앞에 있는 예예국은 어디일까요? 등지국. 여기라고 있는데, 예예국이. 그건 뭐, 나중에 또 다 살펴보기로 하고, 양직공도가, 그러니까요. 밑에 있는 게 백제국 사신을 보면 위에 거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모사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데서 나온 거죠. 양직공도에서 당영립본왕회도하고 남당고덕경 모양 제번객입조도. 이것도 뭐 어차피 레플리카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돼 있는 거라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